4월 18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은행들의 실적 부진과 지난달 유로존의 자동차 판매 실적 부진 그리고 장중에 퍼진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이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1.84%, 1.4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 부진에 따른 성장 우려에 독일 국가 신용등급 강등 루머까지 매도세를 자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은행들의 1분기 실적 악화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국은 0.96%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35%, 2.34%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도 회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 1분기 중 순이익이 26억 달러, 주당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크게 높아진 수준이지만 시장 기대치인 22센트에는 못 미쳤습니다. 투자 은행 부문 수수료 수입이 늘어났고 트레이딩 수익도 개선됐지만 모기지 사업 이익이 줄었고 채권 매출이 줄어든 것이 실적 개선에 부담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널뛰기 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은행주의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 붓기 미국의 경기가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낙폭을 소폭 줄여주는 데 그쳤고요. 유럽 증시는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연중 최저치로 내렸는데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이건 존스가 독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외국인 없이 기관과 버티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어제 잠깐 랠리를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했던 코스닥, 오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오르고 1% 내리는 장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은행주의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예. 그래서 경기 지표와는 또 별도로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락 마감하는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 우리가 조금 짚어보셔야 될 부분이 오늘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바로 금융주의 실적 부진이었죠. 그래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1분기에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게 저번 주부터 미국은 실적 시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추이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400달러를 하회하는 목표치, 하회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자산으로의 해기 가능성도 조금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 0.3%가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안정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위축 단계로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한 매수보다는 좀 더 쉬어가는 금 가격을 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금 가격 추이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들의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금속 가격 자체가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뭐 우려감이라는 그리고 기대감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 자체가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기반을 두고 아 그럼 금 가격은 좀 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금속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이 가장 크게 수입을 하고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데 중국에서 그만큼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에 대해서 조금 남는 현상이 조금 발생을 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말 자체는 수요 자체는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실적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모든 뭐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920포인트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미국을 따라가려니 실적이 안 되고 그리고 중국을 따라가려니 지금 뭐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지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수치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지금 기관의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투신권이 지금 바닥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을 보시면 여기서 상승 추세 자체가 크게 나타나야 되지만 그런 부분 상승 탄력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네. 지금 만약에 코스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보시는 시선이 조금 더 필요하겠거나 아니면 아직 차라리 관망을 하시고 실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인식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은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 유틸리티 업종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그런 납배드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FPCB 관련주인데요. 예. FPCB를 우리가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플렉스컴 이런 FPCB를 만드는 업체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화 장비 업체는 소개를 많이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업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세오 로보트라는 회사인데요. 세오 로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약간은 자동화의 냄새가 상당히 풍기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PCB라고 하면 연성 회로기판을 뜻하는데 거기에 가이드 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위에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름 한 개씩을 더 붙이는 작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세오 로보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세오 로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장비 업체니만큼 당연히 인건비 절감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건비가 비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세오 로보트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 그만큼 지금 인건비 차원에서는 한 3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국내 자동화 장비 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 홀 펀치라든지 아니면 강화 필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 90%까지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세오 로보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추이가 한번 어제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으면 가장 좋았었지만 제가 어제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그 점 상당히 죄송하고요. 대신 하단에 우리가 세오로보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공모가를 한번 보시면 공모가 같은 경우에 7,100원이었고요. 그리고 장외 주식으로 거래될 때 가격이 12,000원대였거든요. 근데 2013년 예상 EPS 기준으로 12,000원이라면 PER 5배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항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말 자체는 아직까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았다가 좀될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서 PER 적정 주가를 한번 맞춰 간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18,000원대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15,5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상단에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일단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더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14,50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지난 4월 3일에 말씀해 주셨던 넥스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어제 종부조언주가 많이 오르면서 장중에 한14% 상한가까지 오르다가 종가에서는 조금 상승폭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추천하신 이후에 4,6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또 목표가를 바로 단숨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넥스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기 네.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막판에 주가가 밀려나 버린 것이 역시 아쉽고요. 예. 또 그렇게 밀려나면서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또좀 거치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그냥 매도를 해버렸으면 상관은 없는데, 갖고 계신 경우라면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넥스지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텐데요. 전 고점을 뚫고 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태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좀 실패하는 케이스로 보시고, 다시 반등 포인트가 잡힌다면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고, 대략적으로는 한 5,700원권이나 5,800원권 정도로 대응 포인트를 찾으시면은 뭐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지 대응 전략 추가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은 어떤 부분 보시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업종은 거래소의 중대형주 중에 하나인 조선업종 예. 보겠는데요. 이 조선업종이 사실 최근에 조선업종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또 항공, 운수 쪽의 종목군들이 전부 다 지금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예. 그 건설업종에서 촉발된 이 하락세가 계속 전체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설업종 자체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룹들도 자회사를 지원했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까지는 많이 개선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 낙폭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과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기존의 어떤 매출 규모나 실적 규모에 비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과하게 떨어졌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돼가지고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들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수주 가능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경쟁력도 타 경쟁 국가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신규 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관계로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많은 편이고요. 그러므로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 포인트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할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아직은 단기 대응 형식으로 짧게 가시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찔끔찔끔 깨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해서 노리는 핵심 키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이 컸을 때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한 반등 흐름을 노리는 건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의 하락보다는 야금야금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면은 그때 가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밑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의 진행을 보시면 3만원 전후로 해서 바닥이 형성되고 있고 어제는 갭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밀려났다가 다시 종가에 끌어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이렇게 반등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3만 3천원에서 4천원대까지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금은 마찬가지인 케이스라서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 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고 어제는 막판에 반전 시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2만 6천원에서 2만 7천원권 정도를 단기 반등 목표치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룹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 그룹의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단기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고 특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이틀 동안 4월 15일 날하고 4월 16일 날 그 상한가하고 그 다음에 12% 정도를 상승하는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탄력이 상당히 좀 빨라진 상태고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 조선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유망 업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가운데 오늘 관심 종목을 살펴보니까 조선업종 부진의 그 중심에 있었던 STX 그룹주 중에 한 종목을 꼽아오셨더라고요. 네, STX 조선해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STX 그룹은 최근에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뭐 관리 신청이라든지 채권단 공동 관리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기업 내에서 이제 자구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TX 다렌에 대한 증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호재가 돼가지고 주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그전에 주가가 이틀 동안 급등세를 보여줬던 모습은 다른 조선업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이용한 좀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정 이후에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이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약간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공략을 하실 때 이 종목이 덩치 큰 대형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개별주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준수를 해주시는 대응이 필요하고 뭐 전체적으로 위험 관리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3,700원에서 3,75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4,2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전저점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명가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930선에 출발했다가 외국인들의 매도에 1910선까지 밀렸다가요. 연기금 쪽에서 조금 방어를 해주면서 1920선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301선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었죠. 예,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뭐 미국 장이 뜨는 날 우리나라 장이 빠지고 미국 장이 폭락하는 날 우리 장이 뜨고 뭐 글로벌 증시가 니 죽고 내 살기식으로 사생 결단식으로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어제 이제 은봉이 크게 그려졌지만 400일 이평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에서 아직까지 한참 여운이 남은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크게 빠지는 장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저점 자리 한 15포인트 빠지는 저점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만은 막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세는데 참 지금 자리가 뭐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하루 일거지가 큰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급격하게 지금 매물대가 쌓여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의 이제 안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매물대가 나오면서 이 위쪽 매물대가 줄 때 그리고 이 매물대가 교차하는 시점이 항시 조정이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장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너무 여러분을 여러분 돈을 뺏어가려고 기관과 외국인이 설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주가 반등할라 하다가 바로 다시 레인고 차트 보면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쭉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쭉 빠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지금은 대처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구분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물망 차트를 보면요. 그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60포인트에 있고 1980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물 자체 제가 이제 과거도 여러분 때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여러분 주가가 남들이 다 신고가 개신할 때 그물망 차트가 그물이 펴지지 않으면 주식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물 가까이 갈 것이다 했을 때 그물 가까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 그물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물까지는 저는 분명히 간다. 여러분의 확신을 두고 있고요. 그 사이 여러분 거래량은 이미 터졌어요. OBV 지표는 일단 골든크로스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OBV가 시그널 위에 갔을 때 여러분 계속 잘 맞았죠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너무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놓자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누가 둘 중에 한 명은 3월에 12월 물에는 외국인이 전폐를 했고요. 3월 물 또 외국인이 전폐했는데 이번 6월 물 외국인도 3조 가까이 2조 8,500억 기관도 3조 크게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흥미진진한 게임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게임의 지금 중심 가격대를 볼 것 같으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 중심 가격대가 서서히 이제 낮아졌어요.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257 정도입니다. 257 정도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이기 상태이고 이제 기인이 밑에 아래 상태 있는데 기관인데 일단 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된다고 되지만 아직까지 소금을 못 넣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일단 257 전후에서 주가 자체가 크게 한번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257에서는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이란 말은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비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전쟁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도 총력전, 기관도 총력전 하고 있는데 둘 다 3조 정도 걸면 앞으로 여력이 한 5천억밖에 총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곧 사생결단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이 선물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선물이 2조 5천억 넘었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봐주십사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봉 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월봉 피봇 자체가 여러분 계속 다 왔어요.
월봉 피벗은 뭐 이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월봉 피벗은 이번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 월봉 피벗 자체가 최저점에 이제 1905포인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1905포인트 이하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90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이 빠지는 양이 있어요. 주식이 누구나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빠지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빠지는 양 형태를 보면 지금 주가는 이달 빠질 거는 다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금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시도 다우존스 지수가 뭐 급락 나올 것이냐, 아직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급락이 나올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주가 보시면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3단 상승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우존스가 3단 상승했습니다. 보통 3단 상승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는 주가 자체가 빠지더라도 굉장히 정직하게 빠집니다. 정직하게 빠지니까 주가가 이제 팔 기회는 물론 줄 기회가 없겠지만 어깨선을 분명히 그리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본 증시가 안 죽어요. 일본 증시가 죽어야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 일본 증시가 안 죽고 있다 이렇게. 그 반면 이제 상해 증시가 굉장히 제가 이제 예측했던 대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해 증시 2,100까지 빠질 것입니다. 근데 2,100까지 빠질 것 같아요. 이미 2,200 깨졌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빨리 안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상해 증시도 곧 이제 변곡이 있고 다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글로벌 증시가 다 떴습니다. 다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하고 상해 증시만 거의 물을 엄청 먹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상해 증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상해 증시입니다. 예, 상해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만 물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상해 증시를 계속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다우존스 지수나 일본 지수는 우리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시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상관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상해 증시에 반등 없는, 상승 없는, 우리나라에서 반등은 없다. 거의 상해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번 3월부터. 그래서 여러분 상해 증시를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오늘부터 쉽니다. 전환선 기준선이 쉬면 선행 수평 원도 쉬고 길선 쉬거든요. 그러면 자금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1인평 박스권에 놓습니다. 근데 이 박스가 워낙 커요. 박스가 50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현금 갖고 있는 종목을 단타치는 모양. 특히 어제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가 하루 일교차가 여러분 보라시피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의 하루 일교차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일교차가 거의 6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5만원, 6만원 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식이 이제 많이 반등했죠. 반등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두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에 보시면 여러분 급락 후에 급등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전쟁 관련주라 이제 테마주인데 지금 모양 자체가 서서히 상투 모양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 불안해서 먹다가 먹으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특히 코스닥의 무게중심이 520에 있다. 지금 한 40포인트 업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환율이라고 했죠. 환율 자체가 여러분 계속 1,100원을 안 깨고 있어요. 저는 1,100원을 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100원을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100원이 깨야만이 본격적인 하락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객의 특검 믿을 거 못됩니다. 금융권에서 출금을 안 해가 그래요. 요즘 주식 누구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선물을 하지 주식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의 특검이 20조가인데 이거는 거의 기관들이 그냥 넣으려고 바람 넣으려고 하는 거다. 왜? 기관들이 선물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신용이 좀 많아요. 신용이 저번에도 4조 깨진 후에 반등했거든요. 최근에 코스닥 신용하는데 최근에 코스닥 종목 중에 신용 들었는 종목만 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용하시는 종목, 마하는 종목을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장치가 돈 먹기 힘든 장세입니다. 특히 선물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돈 먹기 힘든 장세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냥 참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절매 치면
지금 뭐 코스피 손절매 치고 코스닥 간다. 거기가 상투입니다. 여러분 절대 돈 안 벌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꾸꾸하게 지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저 전환선 기준선의 이 격으로 봤으면 주가가 분명히 반등할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고 오늘 우리 센티비만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하루에 일교차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어려운 시기일 텐데요. 일단 조정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급락 가능성도 적다 말씀하시면서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는데요.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예.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 개발 투자,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세계적인 전력회사입니다. 해외 사업 비중 확대 및 해외 영업 조직 강화, 신재생 발전 분야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은 증가 중입니다. 3년 연속 영업 이익은 적자였으나 이번 2013년 3월 분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흑자가 예상됩니다. 유보율이 1400%로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및 심리도, 신용비율은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여기 5일선 부근인 31,000원에서 33,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표가를 36,000원으로 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인 35,400원입니다. 전고점 부근인 35,400원으로 정정합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주식은 항상 남보다 욕심을 줄여야 성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만원 판다면 목숨 걸고 9,000원에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손절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요즘 기관이 또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목표 가격은 35,400원으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10% 수익 예상하십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LG유플러스인데요. 12일에 추천을 주셨었죠. 일주일도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바로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LG유플러스입니다. 4일 만에 약 12%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4년치 은행 이자를 4일 만에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주식만큼 재테크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일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LG유플러스는 통신서비스, 무선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2010년 LG데이콤과 LG파워컴이 결합한 회사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LG그룹 계열 회사입니다. 현재 LG전자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증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2%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현재 매수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차후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추세이면 충분히 제가 말하는 1년에 100% 수익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안 나시는 분, 힘드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증권 강연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을 하고요. 지하철 도곡역 4번 출구, 군인공제회관 뒷건물 동부증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희망과 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18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강원랜드를 꼽았는데요. 테이블과 그리고 머신게임의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베팅한도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도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CJ E&M을 꼽았습니다. 방송과 영화 부문이 안정되는 가운데
게임 부문이 신규 게임 출시, 모바일 게임 강화에 힘입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KTNG를 꼽았는데요. 국내 담배 점유율은 63.6%를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5%포인트, 전분기에 비해서는 4.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연말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 세금 인상이 실현될 경우 평균 판매 단가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투자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9만 2천원으로 유지합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컴투스를 꼽았는데요. 4월 초 기대작인 리틀 레전드 4 카카오를 출시했고 꾸준한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7만 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어를 꼽았는데요. 자동차용 강판의 스프레드 축소는 내수 판매에 한정되며 3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해외 자동차 생산 증가로 연결 부문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가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5천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반포 지점의 최성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전략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GS건설의 어닝쇼크와 삼성엔지니어링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소재와 산업재의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불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건설주에서 시작된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인 소재 산업재로 지금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현재 소재와 산업재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재와 산업재 같은 경우 PBR 기준이나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박스권 하단을 하향 돌파한 상황이라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싸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또 핵심적인 단어가 이익 감소라는 측면인데 향후에도 실적이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작기 때문에 이익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을 감안을 했을 때 2분기 이후부터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추세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강원랜드이던데요. 실적과 규제 완화 수에 모두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이블과 머신 게임을 증설을 많이 했는데요.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에 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설 효과가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그리고 배팅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역시 하반기 나타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상반기에 주가가 주춤할 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성권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장 출발을 26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12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밀려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 밀려있는데요. 1포인트 정도 내린 55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오늘 내일 18일, 19일 미국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엔저 견제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이 주요 20개국 이제 재무장관 회의를 이제 앞두고 일본이 무제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인 엔화 평가 절하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에 따른 뭐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에 있는 자금이 전부 다 일본 쪽으로 좀 그 쏠려 있다는 점에 좀 기인해서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루트를 막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코리아 베이비 페어가 이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 코리아 베이비 페어를 할 때마다 이제 뭐 태교용품, 출산용품, 임산용품, 그 임산부 서비스, 영유아 식품들은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에 따른 뭐 복지 그리고 이제 관련주 뭐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또 서울 수산식품 전시회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패류 수산물, 뭐 초밥, 회, 뭐 수산 관련된 뭐 기자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제품들도 이제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또 여기에 따른 또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한양증권 오늘의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여전히 그 상호 변경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추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상광 오늘 상호 변경을 해서 롯데 푸드로 상호가 변경이 되고요. YNK 코리아 플레이 위드로 상호명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포켓 게임즈가 이제 티웨이 홀딩스로 상호가 이제 변경이 되고요. 니티젠 앤 컴퍼니 티테그레이티드 에너지로 또 상호 변경이 된다는 점, 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증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쪽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글의 실적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바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동시에 섞거나 구글이 이번 실적 발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또 세계 최대 소프트 업체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또 세계 최대 컴퓨터 서비스 업체인 IBM, 또 세계 2위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칩셋 메이커인 AMD, 또 미국의 대표적 투자금융회사인 이제 모건스탠리, 그리고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즈, 그리고 펩시콜라로 유명한 세계적인 식료 업체인 이제 펩시코, 그리고 미국 최대 철도 업체인 유니언 퍼시픽. 오늘 경제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코스피 예상지수 1913포인트, 코스닥은 557포인트 이렇게 좀 출발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좀 방향성을 조금 잃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단 변곡 시황이 오늘 뚝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옵션의 품 막내가 아직까지 탄생이 되지 않았고, 또 막내의 가격은 가격이 상승 제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메이저 투자자들의 헤지 사유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1920포인트에 대한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바닥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1920포인트는 저는 바닥 구간이라 보여지는데, 이 바닥 구간대에서 좀 더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일 하나 그 시장이 뭐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에 하락폭이 나온다면은 일단 1890포인트와 1890포인트 이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종가 베팅에 대한 또 기회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악재들 중 가운데 그 북한에 대한 그 리스크, 또 엔화 약세에 대한 요인이 바로 이제 상당 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지금 시장에 계속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국 시장도 사실 움직임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바닥 국면은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과 또 기업 업종별로도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악재 요인 중에 주가를 무겁게 누르거나 좀 불안감으로 좀 잠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실제로 지수는 미리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 지금 고점 그 4월 달에 들어서 고점 대비로 지금 주가가 약 한 코스피는 6.2%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악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었다. 결국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업종들 또 종목들이 저가 매수는 좀 신중히 기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매를 부르면서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로 기아차를 중심으로 시장에 192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다른 타업종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투매를 일으키는 이런 도미노 현상들이 요즘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최근에는 뭐 STX그룹, 또 두 번째는 뭐 GS건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만도, 뭐 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뭐 두산그룹들이 타겟이 됐었죠. 계속 이 타겟은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좀 타겟이 좀 일단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뭐 장기 저성장 시대를 만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 호조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1890포인트 이하에서는 우리 코스피 지수의 PBR 1배 미만의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또 대형주 위주로도 놓고 보더라도 지금 PBR 1배 미만인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메이저들이 헤지 사유로 될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이 없고, 더불어서 지금 신용장고의 움직임이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오늘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200 지수로요. 251점 25포인트를 사수하는지를 꼭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옵션의 헤지 기능을 지키는 구간이 바로 251.25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종가상 절대 사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만약에 코스피 200 기준, 결국 선물과 옵션이 기준가가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거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장 출발도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